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은 300km 정도 떨어진 광주와 전남에서도 감지됐는데요. 광주 전남에서도 올 들어 15건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선길 기자입니다. 건물 바깥에 설치된 CCTV 화면이 갑자기 심하게 흔들립니다. 경북 포항에서 리터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 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문자 받고 한 1, 2분 있다가 저희 그 집에 있는데 지진이 느껴져가지고 되게 막 당황스럽고 무섭고 해가지고. 지난 9월 11일 신안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리터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 올해 우리 지역에서 15건의 지진이 일어났고 이는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지진 횟수와 맞먹습니다. 단 몇 년간의 빈도를 가지고 지진 발생의 위험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한반도 지역도 앞으로는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진 강도와 횟수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책은 허술합니다. 광주 전남의 전체 건축물 중 내진 설계 비율은 광주 11%, 전남 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내진 설계를 해야 되죠, 제대로. 내진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우리가 선진화 체계가 돼 있지 않으니까. 광주 전남 지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